놀이공원이야 뭐야? 왜 모텔이 궁전 모양을? 이런 모습의 예식장, 나이트클럽, 모텔 근교를 지나다니다 보면 종종 봤을 것 같은데요.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성이나 궁전 모양은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데 왜 하필 어쩌다 궁전 모양이 됐을까요? 예식장부터 알아볼게요. 결혼식만을 위해 있는 전문 결혼식장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을 만큼 독특합니다. 보통 집이나 호텔, 교회 같은 종교시설 혹은 시청에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신부의 집 마당에서 혼례를 치렀었죠. 그러다 기독교가 도입된 이후 1890년대에 처음으로 서양식 결혼식이 열려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모던걸, 모던보이들이 신식 결혼을 하는 일이 늘어났고요. 1920년에는 신여성 나혜석의 정동교회 결혼식이 동아일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30년대에 의례준칙을 제정한 이후 김구 예식부, 만화당 예식부 등 전문 예식장들이 하나둘씩 탄생해요. 그러다 지금처럼 예식장 결혼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6.25 전쟁 전후라고 합니다. 그냥 공회당 같은 공간에 의자만 쭉 늘어놓았었지만 면사포를 쓰고 펑 하는 결혼식 사진을 찍어 남길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남들보다 호화로운 예식을 치르고 싶어하는 니즈에 맞춰 등장한 게 바로 궁전식 예식장입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궁전이란 동화책 속 왕자와 공주가 낭만적인 사랑을 완성하는 곳이었고요. 서양에 실제 있는 궁전을 베껴왔다기보단 우리의 막연한 환상대로 만들어낸 우리 건축물에 가까워요. 그래서인지 건물을 잘 뜯어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 양식부터 르네상스, 고디, 중세 등 온갖 건축 양식이 뒤섞여 있습니다. 결혼식 모습도 비슷해요. 신랑 신부는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어머님과 여자 친척들은 한복 차림이고요. 기념 촬영과 피로연이 끝나면 신랑 신부도 한복으로 갈아입고 폐백을 합니다. 케이크 자르고 샴페인을 마시고 양식을 먹지만 국수와 갈비탕을 빠뜨리지 않고 주는 것도 있어요. 결혼식이야 하루 동안 왕자와 공주가 되는 날이니까 궁전 모양 그렇다 쳐요. 근데 모텔이랑 나이트클럽은 왜? 왜 궁전 모양이야? 나이트클럽은 눈에 잘 띄고 화려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궁전 모양을 많이 썼고요. 모텔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차 안에서도 잘 보이면서도 건전해 보이는 궁전 모양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궁전 모양 예식장은 가장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디자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결혼식장과 모텔, 나이트클럽이 다 궁전 모양이라는 건 좀 아이러니한 구석도 있지만 우리의 환상이 만들어낸 우리 고유의 디자인이라는 거 재밌지 않나요? 앞으로는 좀 다르게 보일까요?